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하면 수락할 거란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리하며 조만간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 장관님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뭐 의견이 이제 모아지면은 제가 시간을 뭐 많이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이 그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언제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을 두고 히딩크 대 아바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히딩크 감독에 비유하며 힘을 실었는데요.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 축구를 잘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다며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건 정치 경험이 아니라 파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장관을 겨냥해 윤 대통령 아바타를 당대표로 만들면 선거가 되겠느냐며 한 장관 추대론에 반대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한 장관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하며 당명까지 바꾸고 나섰던 박근혜 비대위를 본받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 있다. 한명 비대위가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공 가능성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쓸 거지? 이준석 전 대표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